예,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하려고 했는데 이제 무슨 소식을 들었어요? 예, 야쇼다라 공주님이 뭐 하셨습니다? 예, 출산 벌써? 예, 아이를 가졌습니다. 임신했습니다까지 들었어요. 출산은 아직 좀더 남았어요. 그래서 임신하였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다르타 왕자가 뭐라고 외치죠? 예, 라울라라고 외쳐요. 라울라가 무슨 뜻이 있다? 장애라는 뜻이 있다. 근데 그 라울라라는 게 이제 아들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출가가 미뤄지게 되는데,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시다르타 왕자가 이제 29살 때 드디어 이제 야쇼다라 공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가 되었다고 했죠? 라울라가 되었다. 그몇날 며칠 동안 잔치를 벌이게 됐대요. 그렇게 이제 잔치를 벌이게 되었을 때 궁녀들이 춤을 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그렇게 이제 잔치를 벌이고 난 뒤에 한밤중에 시다르타 왕자가 깨어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잔치집에 그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고꾸러져서 다들 이제 코를 고고 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인들을 봤대요. 이제 무희, 춤추는 그 여인들을 봤는데 낮에 춤을 출 때는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웠는데 밤에 깨가지고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어떻더라? 예, 너무나 막 그냥 막침 흘리고 콧물 흘리고 뭐 그렇게 완전히 그냥 봉두난발이 돼가지고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 그 무희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요새 애들 말로 현타가 온 거예요. 뭐가 왔어요? 현타가 왔어요. 야, 이게 다 뭔가 막 그런 공허함과 덧없음과 그런 어떤 강한 그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야, 낮에는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던 저 사람들이 밤에 저 자고 있는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구나? 시체들과 같구나. 그래서 요새 애들 말로 딱 현타가 와가지고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아, 이 더럽고 이 지저분한 이 사바세계,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표현인데, 이 덧없는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욕망과 쾌락이 가득한 이 세상이 너무나 싫다. 나는 저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 싶다. 이렇게 욕망의 세계를, 이 욕망을 더럽다, 지저분하다라고 관찰할 줄 알고,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무슨 심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예, 염리심. 기억나시죠? 그냥 기억나는 걸로 할게요. 예? 싫어할렴, 떠날리. 그냥 싫어해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징글징글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내미가 떨어졌다 그러죠. 근데 염리심은 무엇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진 거예요? 욕망의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욕망의 세계, 욕망의 세상에 대해서 정내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싫어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걸 염리심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출리심이라고도 불러요. 무슨 심? 출리심. 나갈 출, 벗어날리. 벗어나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님, 저는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사바세계가 너무나 싫습니다. 사바세계가 너무나 싫고, 저는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깨달음의 세계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행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슨 심이 있는 거예요? 예, 출리심, 염리심, 출리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염리심, 출리심이 있는 사람이 진짜 불자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절에 다니면서 연등 달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건 아직 진정한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질 못한 거래요. 무슨 심이 있어야 된다? 출리심. 다른 말로 염리심이 있어야 된다. 미워할 염, 싫어할 염, 염리심. 그러니까 이제 시타르타 왕자는 완전히 염리심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제 밤에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게 다 사람들이 다 시체 같고 송장 같고 낮에는 떠들썩하게 쾌락과 즐거움을 찾다가 밤에는 다 고꾸라져 자고 있는 마음에 그 모습에 현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야, 더 이상 내가 여기에 우물쭈물 여기 매여 있다가 내가 이거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다, 오늘 내가 떠나야겠다 하고 마지막 딱 이제 누워서 자고 있는 야쇼다라와 또 누구를 볼까요? 라울라를 보면서 안녕 하면서 이제 처자식을 버리고 도망을 가시게 됩니다. 시타르타 왕자가. 그래서 마부 찬나를 깨워요. 찬나를 깨운 뒤에 이제 찬나에게 말을 가져오너라 해서 시타르타 왕자가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하얀 말을 타고 그 마부가 수레를 끌고 그 마부가 끌고 가는 그 수레에 몸을 맡긴 채 성을 뛰어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성 안에 수많은 병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는 잠든 사람도 있고 깨어있는 사람도 있고 병사들 중에서는 성을 지키고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시타르타 왕자는 어떻게 무사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경전에서는 드라마틱하게 얘기해요. 하늘색의 천신이 우리 시타르타 왕자가 이제 바야흐로 출가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신통의 힘으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잠재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천신의 그 마법에 의해서 사르르르 잠들었을 때 이제 시타르타 왕자가 마부 찬나가 이끄는 수레에 몸을 맡기고 성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참을 이제 성 밖을 넘어가서 이제 숲에 도달하게 돼요. 이제 숲에서 사냥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시타르타 왕자가 자기 몸에 너무나 귀한 그런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한 나라의 왕자잖아요. 이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고행을 하겠느냐, 수행을 하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 사냥꾼에게 사냥꾼의 거친 옷을 보고 자기와 옷을 바꿔 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냥꾼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개꿀 이러잖아요. 예? 와 대박 해가지고 그 시타르타 왕자가 입고 있는 귀한 비단 옷과 그 사냥꾼이 입고 있었던 그 거친 털옷을 서로 이제 바꿔 입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바꿔 입고 시타르타 왕자가 자기가 이제 몸에 차고 있었던 악세사리, 패물, 금은 보화 그런 장신구들을 떼가지고 마부 찬나에게 맡기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삭발합니다. 삭발한 뒤에 찬나에게 말합니다. 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장신구를 우리 부모님, 아버지와 나를 키워주신 이모님이었던 마하파자 파티에게 전해다오. 그리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결코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저를 찾지 마십시오라고 전해다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를 이제 짧게 깎아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삭발을 하는 거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제 나는 머리를 깎은 수행자다. 머리를 깎은 삭발, 출가 수행자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머리를 깎게 되는데 그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를 결심하면서 숲에서 머리를 깎았을 때 그 머리카락을 하늘색의 천신들이 내려와서 그 머리카락을 담아가지고 하늘색의 도리천에다가 탑을 세웠대요. 그래, 머리카락으로 하늘색에다 탑을 세웠대요. 시타르타 왕자가, 그러니까 미래의 부처님이 되실 시타르타 왕자가 이제 출가할 때 깎은 머리다 해서
이제 하늘 세계에다가 탑을 세운데 그 탑 이름이 여러분들 이 탑 이름을 얘기하면 아 하고 왜냐면 절에서 가끔씩 쓰는 표현이거든요. 수마노 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죠? 아, 들어본 걸로 합시다. 다들 뭐 소리인데? 예, 수마노 탑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마노 탑이나 수마노라는 단어가 어디서 따온 거예요? 예, 그 도리천에 모셔놓은 시타르타 왕자가 처음 출가했을 때 삭발한 그 머리카락을 이제 하늘 세계 탑에다가 사리탑처럼 모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찬나가 말을 끌고 이제 성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이 시타르타 왕자가 애지중지하던 말이었대요. 하얀 백마였는데 성으로 돌아온 뒤에 이제 마부 찬나가 정반왕 슈토다나 왕 시타르타 왕자의 아버지에게 그 장신구를 보여주면서 왕장님은 머리 깎고 출가하셨습니다. 예, 저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절대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테니 찾지 말라고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겠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이 말이 그날부터 우울증에 걸렸대요. 예, 말이. 우리 주인님 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대요. 그냥 애타게 시타르타 왕자를 찾고 기억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주인을 애타게 그리워하던 그 말이 며칠 후에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타르타 왕자가 출가할 때 타고 나갔던 그 하얀 말이 이제 죽고 나서 하늘 세계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 세계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이야기가 쫙 펼쳐지게 되고 또 이제 여담인데 요 마부 찬나가 나중에 머리 깎고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겁나게 말을 안 들었대요. 아주 불교계 유명한 말썽꾸러기였대요. 왜냐? 너무나 지독한 교만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스님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생각을 품고 있었냐면 니들이 나를 알아? 나는 우리 부처님이 왕자님이었을 때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성을 탈출하셨을 때 그때 수레를 몰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야. 니들이 나를 알아? 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스님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부 찬나가 머리 깎고 출가를 한 뒤에도 부처님이 80살에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도 몇 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안한 존재, 안한 스님이 부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려고 할 때 막 부처님께 여쭤볼 게 많잖아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여쭤봤을 때 오죽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님, 출가 전에 마부 출신이었던 찬나가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아무도 저 사람을 제어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나마 부처님 말만 들었는데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저 찬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엄청나게 골칫덩어리였나 봐요. 그때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묵빈 대처해라. 뭐하라? 예, 묵빈 대처. 묵빈 대처. 그게 뭐냐? 침묵으로 대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명인간처럼 대해라. 대화하지도 말고 조언하지도 말고 말 섞지도 말고 그냥 투명인간처럼 대해라. 그걸 묵빈대처라고 표현해요. 이거는 불교계에서 불교는 부처님은 누구를 때리거나 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불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 절에서 내쫓는 거라 절에서 내쫓으려고 해도 안 나가면 그 묵빈대처 투명인간 대하듯이 대해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해라. 불교에선 제일 무서운 벌이에요.
그러니까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도 섞지 말아라. 무섭죠? 부천도 이렇게 칼 같은 데가 있어요. 참나가 부처님이 그나마 부처님 말만 들었는데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저 참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나 저 스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빈대처하라.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도 섞지 말아라.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마부 그 출신이었던 참나에게 부처님이 당신을 이렇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묵빈대처라는 말을 듣고 참나가 그 자리에서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대요. 설마 부처님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인가? 설마 부처님이 하면서 그 자리에서 졸도를 했는데 그 뒤로 사람이 완전 충격을 받고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결국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비로소 참나가 무엇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하여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꼼꼼하게 얘기하려면 몇 개월을 얘기해도 끝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까지만 그냥 굵직한 부분만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스승님이고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완벽한 롤 모델이 바로 누구실까요?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이 오히려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일대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부처님이 몇 살에 출가하셨는지도 헷갈리고. 여러분, 부처님이 몇 살에 출가하셨죠? 29살. 그 부처님이 몇 살에 깨달음을 얻었는지도 헷갈려요. 부처님이 몇 살에 깨달음을 얻으셨죠? 35, 6년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처님이 몇 살에 세상을 떠나셨죠? 이야, 다 아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혹시 아실까요? 부처님이 몇 살에 태어나셨죠? 갑자기 헷갈리죠? 빵 0살? 예, 이거 웃자고 한 말이었어요. 자, 그래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은 이런 삶을 사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셨구나. 이와 같이 활동하셨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책만 한 10여 종류 가까이 읽은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부처님의 생애를 한 10권 정도 서로 비교해가면서.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생애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설명하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가장 많이 권유하는 게 만화로 보는 부처님 생애가 있어요. 만화로 보는 부처님 생애 한 권짜리가 있거든요. 그 솔바람 출판사에서 나온, 요새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절판됐나? 그래서 솔바람 출판사에서 나온 만화로 보는 부처님 생애가 있어요. 그 책이 만화로 보는 거지만 가장 쉽게 있을 거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괜찮게 봤던 책이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일본 사람, 일본 학자가 쓰고 일본에서는 유명한 부처님 생애예요. 법정 스님께서 번역하신 불타 석가모니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은 좀 딱딱하지만 그 책이 상당히 짬져요. 그러니까 상당히 튼실해요, 내용이. 그리고 제가 읽었던 최고의 부처님 생애는 대불전경, 대불전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10권짜리 책이에요. 10권짜리 책. 10권짜리 책인데, 예, 그 책은 이제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거의 부처님 생애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책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게 신행생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 같죠? 자, 어쨌거나 이제 시타르타가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해가지고 수많은 이제 스승님들을 만나게 돼요.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인들, 소위 뭐 깨달음을 얻었다, 도를 얻었다 하는 수많은 스승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부처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고 있는 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여러 스승을 만났는데 딱 요 두 사람만 얘기하자면 이름이 좀 희한해요. 첫 번째가 우따카 라마푸타. 우따카 라마푸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알라라 깔라마.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알라라 깔라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따카 라마푸타와 알라라 깔라마라는 이 두 사람은 명상 수행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무슨 수행? 예, 우리가 흔히 아는 앉아서 이렇게 명상하는 수행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명상의 수준도 등급이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면 우리의 의식, 우리의 정신도 명상의 수준이 얼만큼 깊어지냐에 따라서 명상의 세계가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따카 라마푸타에게는 무소유처정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무소유처정이라는 명상의 세계를 배웠고요. 여기에서 만족하지 못해서 마지막 만난 알라라 깔라마한테는 비상 비비상처정이라는 선정을 얻게 돼요. 좀 어렵죠.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특히 비상 비비상처는 비상 생각도 아니고 비비상 생각이 아닌 것도 아닌 경지를 비상 비비상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을 따라해 보세요. 비상, 비비상, 처정. 정이 선정할 때 정자예요. 비상, 비비상, 처정.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경지. 그래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 상태래요. 시타르타는 우따칼 라마푸타와 알라라 깔라마가 평생을 수행해서 도달했던 경지를 짧게,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그 명상의 경지를 체득했대요. 왜냐? 이미 전생에 다 닦은 거예요. 시타르타는 전생에 보살행, 삼아승지거 보살행을 닦으면서 수 없는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우따칼 라마푸타가 당신은 타고난 사람입니다. 당신과 내가 이 경지에 함께 올랐으니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종교를 이끕시다. 근데 시타르타가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완전한 경지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세상에 없는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게 목표인데 우따칼 라마푸타가 가르쳐준 무소유처정, 무소유. 더 이상 마음의 소유가 없는 깊은 명상세계예요. 이 무소유처라는 선정에 들어갔는데 마음에 와닿더라 안 와닿더라?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위없는 깨달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다른 스승을 만난 게 금방 얘기한 알라라 깔라마였어요. 예? 네, 알라라 깔라마를 만나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비상, 비비상처정이란 걸 배우는데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였지만 마음에 와닿더라 안 와닿더라? 안 와닿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명쾌하게 설명해. 뭐라고 설명하냐. 명상에 들어갔을 때는 편안하고 고요하고 완전한 것 같지만 명상에서 딱 깨어나면 번뇌망상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명상에 들어갔을 때는 고요하고 편안하지만 명상에서 깨고 나서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더라? 번뇌망상이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시타르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도 자기가 원하는 위없는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명상에 들어갔을 땐 좋긴 좋아요. 왜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이거든요. 근데 명상에서 깨어나면 번뇌망상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알라라 깔라마에게 이거는 제가 원하던 그런 깨달음의 경지가 아닙니다. 저는 번뇌망상이 완전히 소멸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알라라 깔라마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생애행해라든가 불교교리를 깊이 연구해야 돼요. 팔만대장경의 모든 답이 다 있거든요.
근데 교리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명상을 열심히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명상을 한다고 다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다. 왜냐? 시타르타도 처음에 명상을 수행했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갔지만 깨달음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즉, 명상을 했다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정견, 따라해보세요. 정견.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된다. 바른 견해를 갖고 소위 말하는 명상을 해야, 바른 견해의 명상을 해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불교적인 관점, 이건 그냥 불교적인 관점이에요.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명상이 있지만 다른 종교의 명상법을 닦아도 마음이 편안하거나 고요한 걸 맛볼 수는 있지만 이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정견, 부처님이 발견하신 바른 견해가 없는 타 종교의 명상으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불교교리에서는 그게 나.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아함경에. 여러분, 그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뜻이 뭐냐면 아함경에 더 정확히 나와요. 똑같은 수행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다. 아함경에서 말합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생긴다. 마치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되고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듯이 똑같은 수행을 해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아함경에 나옵니다. 즉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인 바른 견해를 갖고 명상을 하냐 아니면 그냥 나 마음 편안하게 하려고 그냥 마음 고요하게 하려고 그냥 명상을 하느냐, 나중에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요걸 경전에도 나오지만 옛날 명상을 수행하셨던 불교의 깨달음을 얻으신 선지식들께서 이걸 그대로 완벽하고 세밀하게 이걸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게 다 경전이나 논서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솔직히 불교 수행은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한문 경전, 한문으로 된 경전을 제일 잘 보기로 유명하신 천재 스님이 계세요. 스님들 사이에서도 천재라고 소문나신 완전 노스님이 계시는데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셔가지고 한문을 자유자재로 보세요.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책을 보면 사진 찍히듯이 찍히셨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름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인터넷 치면 아주 유명하신 노스님이세요. 노스님. 근데 이 스님께서 거의 팔만대장경을 거의 다 연구하셨다시피 했는데 이 노스님이 지금 연세가 아마 80이 넘어서 90 다 되셨을 거예요. 몇 년 전 인터뷰에 보니까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새는 오직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열심히 한대요. 나무아미탑을 염불을 열심히 한대요. 말년에. 왜요, 스님? 하고 여쭤보니까 평생 책을 봤는데 불교는 바다와 같이 끝이 없어서 봐도 봐도 끝이 있더라 없더라. 평생 공부해도 끝이 없더래요. 야, 그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천재 스님께서 그런 말할 정도면 야, 이거는 말 다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책을 봤는데도 끝이 없더래요. 공부해도. 그래서 당신이 얻은 결론이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극락세계 가서 공부해야겠다. 극락세계 가면 수명이 영원하다잖아요. 극락세계 태어나면 수명이 끝이 없고 아미타부처님,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성불대학교가 극락세계다라고 무량수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 스님이 평생 경전을 공부하면서 얻은 결론이 불교 공부는 끝이 없을 정도로 심오하다. 그래서 이번 생에 아무리 책을 봐도 끝이 없더라. 그래서 얻은 결론이 요새 무엇을 많이 하신다? 아미타불 염불을 많이 하면서 다음 생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신다. 라는 내용이 그 불교신문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딱 제 마음이에요. 딱 제 마음. 여러분 저 딱 봐도 저 공부하는 거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 비웃네. 예?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저도 부처님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그리고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책을 경전 공부하다 하다 보면 솔직히 서로가 말이 안 맞는 부분이 나오고 큰 스님들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쭤볼 데가 없어요. 왜냐? 여쭤봐도 누구 입장에서 얘기해요? 네, 다 본인 입장에서 얘기해요. 제가 그분들 말씀 다 훌륭하지만 제가 얻은 결론이 결국은 딱 자기가 공부한 만큼만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누구에게 여쭤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 부처님께 여쭤보는 게 제일 확실하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옛날 큰 스님들 기록에 나와요. 경전 공부하다가 딱 막히는 게 있으면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부처님이 기도해서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서 답을 얘기해 주신대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인도의 나란다 대학교 기록에 나와요. 인도의 나란다 대학교에서도 나란다 대학교에서 뭐 누구누구 큰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막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눈앞에 뭐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답을 일러주셨다. 미륵보살님이 나타나서 답을 일러주셨다. 티벳 불교에서 최고의 고승으로 손꼽히는 분이 쫑카파라는 스님이 계세요. 무슨 파? 쫑카파, 총카파라고도 부르는데 우리나라 고려시대 보조국사 스님이 활동했던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티벳 불교 최고의 고승 중에 한 분이 출연하셨는데 그분이 쫑카파 스님이었어요. 그분은 팔만대장경을 달달달 외웠대요. 그래서 친한 도반하고 무슨 게임을 했냐면 한 시간 동안 경전을 보고 누가 더 많이 외웠나 이런 게임을 했대요. 야, 상상이 가세요? 그렇게 팔만대장경을 달달달 외우고 수행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던 총카파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총카파 스님이 깊이 공부를 하다가 공사상에 막혔대. 무슨 사상? 공사상. 반야십경의 색즉시공 공즉시색 나오죠. 예, 그 공사상, 공. 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 반야심경에 나오죠. 그 공이라는 공사상, 이걸 중관사상이라고 불러요. 중관. 요게 딱 막혔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냐면 문수보살이 직접 나타나서 가르침을 주셨대요. 문수보살이. 문수보살이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쫑카파 대사가 그 문수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더 열심히 수행하고 수행하셔서 나중에 이제 큰 깨달음을 얻고 티벳 불교의 한 획을 긋는 위대한 고승이 되셨는데 그 쫑카파 대사의 그림을 보면 그림을 이렇게 탱화라고 하죠. 쫑카파 스님, 스님의 진영, 큰 스님 매 모습을 그릴 때 그 상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지장보살님은 지팡이를 짚고 계시고 관세음보살님은 하얀 옷을 입고 나오시고 뭐 문수보살은 사자를 타고 계시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쫑카파 대사의 탱화를 그릴 때는 팔이 약간 이상하게 꺾인 모습으로 그린대요. 꺾인 모습으로. 왜 그러냐? 쫑카파 대사가 연세가 드신 뒤에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항상 티벳 불교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복을 중요하게 여겨요. 복. 왜냐? 지혜를 닦으려면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 짓는 방법 중에서 만다라라는 공양을 올려요. 따라해보세요. 만다라 공양. 만다라 공양이라고 뭐 이렇게 옛날에는 물감이 없어서
색깔 있는 그 가루를 내 가지고 그 모래가루, 색깔 있는 모래가루를 뿌려 가지고 큰 만다라를 만들어서 그걸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거든요. 그게 큰 복을 짓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고행이죠. 내 몸으로 지은 업을 소멸하기 위한 고행일 수 있는데 그 모래가루를 만들 때 팔꿈치로 이렇게 부셔서 만든대요. 판에다가 그 모래 그걸 색깔 있는 모래를 뿌려놓고 그걸 팔꿈치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그걸 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도 열심히 만드느라고 팔꿈치가 다 헤어져서 뼈가 드러났대요. 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도 들은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 몸을 아끼지 않고 복덕과 지혜를 닦으신 대고승이래요. 그래서 문수보살의 가피를 받으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 딱 앉아서 문수보살 진언을 외우면서 또 당신이 평생 연구했던 공사상을 딱 이렇게 마음으로 관하면서 딱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쫑카파 스님 정수리 위로 어린 동자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이 정수리에 나타나서 춤을 추면서 쫑카파 대사가 숨이 멈췄대요. 그런 기록이 나와요. 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나는 나중에 때 뭐가 나타나려나? 그래서 그렇게 쫑카파 대사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다 막혔을 때 기도를 해서 문수보살에게 가르침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도 기도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려고. 그래서 아미타 세계에 태어나서 내가 찾아가려고.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알라라깔라마 뭐 그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나왔죠? 자, 그래서 이 명상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똑같은 명상이나 똑같은 수행법을 닦아도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아암경에서 말씀한 똑같이 물을 마셔도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될 수 있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될 수가 있느니라.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 수준이 뭐였다? 비상, 비비상처. 그러니까 알라라깔라마도 대단한 거예요. 혼자 힘으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상의 수준인 비상, 비비상처까지 명상의 세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번뇌망상이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따르타는 그것을 꿰뚫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고 딱 뿌리치면서 이제 홀로 진정한 최고의 깨달음은 무엇인가 그것을 화두로 삼고 홀로 고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는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고행의 수행을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따르타는 이제 선정,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명상의 수행만으로 번뇌망상을 없앨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제 스스로 몸을 괴롭히는 고행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행에서 그 고행을 하기 위해서 고행하는 수행자들이 모여있는 고행님, 고행의 숲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제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 단식을 하고 그리고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살하는 것 빼고는 모든 고행을 다 섭렵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 관심 있고 절에 다니셨을 때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고행하셨을 때 그 고행상 보신 적 있죠? 삐쩍 말려가지고 여기 막 털나고 배가 쑥 들어가고 갈비뼈에 힘줄만 난 거. 아, 정말 그 우리 불상, 고행상 중에서도 불후의 명작으로 손꼽히는 그런 작품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고행을 하시다가 또 이제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또 그냥 시간 관계상 하나만 짚어드리자면 뭐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하셨는지 뭐 배를 만졌는데 척추뼈가 배를 만졌는데 척추뼈가 잡혔대요. 예, 그 정도로 배가 쑥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머리카락 머리에다가 새들이 집을 지었대요. 사람이 아닌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지쳐서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졌을 때 하늘 세계 천신으로 태어난 마야 부인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 시타르타를 이렇게 안아줬대요. 위에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타르타가 죽는다, 시타르타가 죽는다 라고 하늘에서 막 그런 소문이 퍼졌대요. 그래서 전생의 어머니였던 마야 부인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고 하늘세계 신으로 있을 때 전생에 자기 아들이었던 시타르타가 고행하다 쓰러지니까 땅에 내려와서 싹 안아줬대요. 슬퍼하면서. 그때 시타르타가 자기 어머니인 것을 딱 알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소설의 극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제 책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죽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고행을 해볼 때까지 다 해보다가 마지막 얻은 결론은 이제 드디어 6년이 지났어요. 29살에 출가하셔서 6년이 지나고 이제 35살에 문득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볼 만큼 해본 거예요. 여러분 좀 해보다가 에이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야 이게 아니라 목숨 걸고 해볼 만큼 해보다가 마지막 결론에 내가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데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데 몸을 괴롭히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 몸을 아무리 괴롭혀도 마음의 평화는 찾아오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고행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맑은 연못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이제 몸을 닦고 몸을 닦은 뒤에 몸에 힘이 없어서 물 속에서 다시 기어나갈 힘이 없었대요. 그때 나무에 있는 목신이 스스로 가지를 이렇게 내뻗어줘서 그 나무에 가지를 붙들고 시타르타가 깨끗하게 목욕을 한 뒤에 올라왔고 나무 밑에 이렇게 앉아있을 때 수자타라는 여인이 귀하게 만든 우유주 신에게 올리기 위해서 신에게 복을 짓기 위해서 신에게 하늘색의 신에게 올리려고 만든 귀하게 만든 우유죽을 가지고 길을 지나가다가 시타르타를 보고 아, 저 위대한 수행자에게 이 죽을 바쳐야 되겠다 해서 우유죽을 시타르타에게 올립니다. 그래서 시타르타가 그걸 먹자마자 역시 타고난 체력이 좋아야 돼. 그거 딱 먹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했대요. 야, 우리는 한 몇 년 곰국 끓여 먹어도 몸이 회복할까 말까 할 텐데 어쨌거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정성이 가득한 수자타의 우유죽을 먹고 몸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고행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때 함께 고행하던 5명의 수행자들이 있었는데 이 5명의 수행자들이 나중에 시타르타가 성불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노계원에 가서 그 5명의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그 5명의 수행자들이 최초의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노계원의 5비구라고 부르죠. 부처님 생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때 고행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서 함께 수행했던 5명의 수행자들이 시타르타는 타락했다 하고 외치면서 시타르타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우유죽을 먹어서 건강을 회복한 시타르타는 이제 드디어 보리수 나무 아래 딱 앉아서 딱 이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다음과 같이 결심합니다. 내 피가 다 말라도 좋다. 내 살이 다 메말라도 좋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딱 앉으려는데
이제 우리는 푹신한 좌복이 있잖아요. 방석, 좌복. 그러니까 딱 가부좌 틀고 앉으려니까 뭔가 맨바닥에 막 흙도 있고 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느 농부가 아주 그냥 부드러운 보송보송한 아주 고운 풀을 베어가지고 한가득 수레에 끌고 지나가고 있었대요. 그때 시타르타를 보고 아, 저 수행자가 앉을 자리가 필요하신가 보구나 해가지고 그 풀을 공양 올렸대요. 이 푹신한 풀 위에서 수행하십시오라고 보리수 나무 아래다가 풀을 깔아드려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골고루 보다 보면 막 이런 게 좀 다른 부분들이 나와요. 그 농부에게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저의 이름은 길상입니다. 라고 했대. 길상. 길상사 할 때 길상 있죠? 길상이 뭐냐? 행운, 축복이란 뜻이에요. 축복, 행운. 그래서 길상이라는 농부, 그래서 한문경에서는 길상동자라고 나와요. 길상동자. 길상이 올린 풀이라고 해서 길상초라고도 부르고요. 또 다른 책에서는 이 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농부가 대답하기를 이 풀을 길상초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이 길상이었다. 그래서 길상이 올린 풀이 길상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 풀 이름이 원래 길상초였다라는 내용도 나와요. 근데 우리 이런 건 너무 따지지 맙시다. 이거 따지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부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사람 이름이 길상입니까? 풀 이름이 길상입니까? 또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이제 거의 돼지고기라고 거의 판명이 났는데, 근데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마지막 드신 공양이 있어요. 춘다의 공양, 춘다의 공양이라서 대장장이 춘다에게 드신, 받아 드신 공양이 있는데 그 드신 그 공양이 어떤 책에서는 돼지고기라고 돼 있어요. 더운 날 상한 돼지고기를 드셔서 배탈이 나신 것이다. 그게 마지막 공양이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돼지라는 이름을 가진 버섯 공양을 드신 거다. 버섯.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어요. 그래서 채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북방불교에서는 버섯 공양이다 라고 정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남방불교,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남방불교에서는 옛날 큰 스님들이 쓰신 주석서, 해설서에 보면 돼지고기다 라고 딱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근데 학자들이 돼지고기가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는 신도들이 올린 공양은 뭐 고기, 야채 구분하지 않고 신도가 주는 대로 먹어라 라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 남방불교도 아직도 그런 문화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깊이 따지면 솔직히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안 나온다. 다만 준다라는 사람이 마지막 공양을 올렸다. 뭐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상이라는 풀을 얻고 나서 시타르타 딱 생각했대요. 참으로 좋은 징조이다. 그래서 길상이라는 말이 좋은 조짐, 참 좋은 징조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축복, 행운을 뜻하는 좋은 조짐. 그래서 아, 이게 이 길상이라는 풀을 위해서 내가 이제 마지막 정진에 들어간다. 참으로 좋은 징조이다. 그리고 보리수 나무 아래서 딱 결과부자를 틀고 당신만의 깊은 수행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과연 시타르타가 성불하기 직전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하셨던 수행이 무엇이냐, 이거를 따로 연구하시던 큰 스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경전마다 좀 달라요. 어떤 분은 호흡을 관찰하는 수식관으로 들어가셨다. 호흡을 관찰하는 호흡수행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뭐 마음을 관찰하는 관법으로 들어가셨다. 또는 연기법,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연기법, 인연법을 관찰하셨다. 이걸 이제 경전에선 정형화해서 12연기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또 이제 조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달라서 어쨌거나 보리수 나무 아래서 딱 앉아서 내 뼈가 다 사라져도 좋고 내 살이 다 메말라도 좋고 내 피가 다 말라붙어도 좋다. 위 없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딱 깊은 그런 어떤 경지에 딱 들어가셨을 때 하늘 세계 중에서 타와 자재천이라는 하늘 세계가 있어요. 무슨 천? 타와 자재천. 타와 자재천에 마왕이 살고 있대요. 마왕. 마왕 파순이라고 불러요. 마왕 파순의 궁전이 막 진동을 일으키면서 지진이 났대요.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마왕 파순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내 궁전을 흔들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바야흐로 보리수 나무 아래 시따르타가 성불하기 직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때 마왕 파순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왕 파순은 욕망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에요. 욕망의 세계.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부처님의 법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수행자들과 불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내 욕망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존재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나의 힘은 그만큼 나의 세력은 약화될 것이다. 적을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막 근심 걱정에 빠졌을 때 마왕의 셋딸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유혹할 수 없는 남자는 없습니다. 뭐 지도 남자인데 우리한테 안 빠지겠습니까? 이러면서 그 세 딸이 온갖 요염한 모습으로 보리수 나무 아래 시따르타 앞에서 이제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책에 나온 아주 막 그냥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요새 애들 말로 하면 완전 스트립쇼를 벌입니다. 스트립쇼를 벌여요. 막 그거 막 별의별 내용이네. 하품하는 척 하면서 다리를 꼬았고 살짝살짝 겨드랑이를 보여줬고 하얀 색결을 보여주듯 말듯 했고 막 묘한 이상한 콧소리를 내었고 막 이런 게 책에 다 나와요. 제가 지어내는 게 아니라. 물론 후대 사람들이 뭔가 재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불자들한테 믿음을 더 일으키기 위해서 좀 지어낸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책에는 그런 수십 가지의 모습으로 시따르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아요, 놀아요. 언제 놀아요? 젊어서 놀아요. 아니 젊고 잘생긴 분이 지금 나무 밑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함께 놀아요 라고 했을 때 이미 시따르타는 전생부터 이미 삼아승 직업을 닦아서 부처님이 되기로 결정된 분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결코 나를 유혹할 수가 없다. 너희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남들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겠지만 나는 너희들의 진실을 안다. 너희들의 겉과 죽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너희들 뱃속에는 똥과 오줌이 가득하구나 라고 외쳐요. 물론 대사가 책마다 또 버전이 달라요. 근데 제가 딱 생각난 게 니들 뱃속에는 똥과 오줌이 가득하구나. 요거는 제가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 세 명의 그 마왕 파순의 딸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얼굴이 순식간에 나이든 높아야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찰의 벽화를 보면 고행하는 시따르타가 나무 밑에 앉아있고 그 앞에 야한 옷을 입은 여자 세 명이 있는데 여자의 얼굴은 젊은 여자인데 거울을 들고 있는데 거울에 비친 얼굴은 할머니의 얼굴로 그려져 있는 벽화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그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시따르타가 너희들의 모습을 나는 꿰뚫어보고 있다. 물러가라 뭐 이랬을 때 그 얼굴이 노파의 얼굴로 그 아름다운 얼굴의 할머니의 완전 쭈글쭈글한 완전 노파의 얼굴로 변해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는데 그 세 명의 딸들이 마왕 파순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 수행자는 절대 꺾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십시오 라고 마왕 파순에게 권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마왕 파순이 여기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또 뭔가 또 극적이고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좀 허전하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마왕 파순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마왕의 병사들을 출동시켜요. 그래서 경전에서도 또 이게 드라마틱하게 표현됩니다. 마왕 파순의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병사들이 나무 밑에 앉아있는 싯다르타를 향해 갔을 때 하늘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자취를 감췄다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것도 그냥 이거 제 생각에는 설마 또 하늘 세계 신들이 마왕의 병사들이 두려워서 도망갔겠어요? 근데 무언가 극적이고 멋있게 표현하려면 저 마왕, 수많은 마왕들이 싯다르타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누가 좀 없어져야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요? 하늘의 천신들조차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갔다 해야 뭔가 이야기가 더 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왕 파순의 병사들이 수십만 수백만 우주를 꽉 채울 정도의 병사들이 다 함께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있는 싯다르타를 향해서 활을 썼대요. 또 책에서 얼마나 드라마틱히가 얘기하면 마왕 파순의 병사들의 그 화살이 보리수 나무 아래 싯다르타로 향했을 때 얼마나 화살의 숫자가 많았는지 순간 태양을 가려가지고 그 순간 그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였대요. 무엇에 가려서? 화살에 가려서.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경전에 편집했던 분들은 말재주가 대단했던 것 같아. 너무 재밌죠? 근데 더 재미난 내용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그 순간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화살이 싯다르타의 몸에 막 화살이 꽂히기 직전에 그 모든 화살이 다 무엇으로 변했다? 연꽃으로 변했다. 그래서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다? 꽃들이 쏟아졌다. 꽃비가 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꽃비가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 싯다르타는 과거 전생에 수 없는 선업과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신을 공격하던 화살이 그냥 전생부터 지었던 복, 공덕의 힘에 의해서 화살이 다 저절로 뭘로 변했다? 꽃으로 변한 것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다 뭐 비슷비슷한 거죠. 또 하나는 싯다르타가 그 순간 화살이 날아왔을 때 그 병사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놀랍고도 깊은 자비심의 힘에 의해서 화살이 저절로 무엇으로 변했다? 꽃으로 변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왕 파순의 병사들이 자기들을 쏜 화살이 꽃으로 변해서 꽃비가 내리는 걸 보고 다들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해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병사들도 마왕 파순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저 수행자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 수행자를 이기겠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왕이시여 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왕 파순이 나타나요. 마왕 파순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이제 또 북방불교 불교설에는 하나가 더 나와요. 마왕 파순하고 이제 밀당을 하는데 마왕 파순은 이렇게 얘기해요. 조그만 이제 그 호리병 있죠. 호리병을 딱 싯다르타 앞에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이 병을 쓰러뜨리면 마왕 파순이여 그대가 이긴 걸로 하겠다. 이 호리병을 쓰러뜨리면 그대가 이긴 걸로 하겠다라고 싯다르타가 말하니까 이 호리병을 내가 못 쓰러뜨리겠습니까 해놓고 호리병에다가 밧줄을 감아가지고 수많은 마왕 파순들의 수십만 수백만의 병사들이 와서 그 호리병에 그 밧줄을 붙들고 다들 땡기는데도 호리병이
꿈쩍도 하지 않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마왕 파순과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면 도망갔다. 그래서 그 사찰 벽화에 보면 벽화에 또 나와요. 시타르타가 나무 안에 아래 이렇게 앉아 있고 시타르타 앞에 호리병이 하나 있고 호리병에 줄이 묶여 있고 이상하게 생긴 도깨비들이 이렇게 땡기고 있는 사찰 벽화 그림이 있어요. 그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호리병 사건도 있지만 이제 마왕 파순이 딱 마지막으로 딸을 보냈는데도 실패하고 병사들을 보냈는데도 실패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끝판왕이 등장한 거예요. 자, 이제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딸들을 상징하는 거는 이제 애욕이에요. 애욕. 탐욕, 애욕. 병사들이 상징한 것만 두려움, 공포예요. 그걸 다 극복했잖아요. 마지막 이제 마왕 파순이 딜을 걸어요. 속된 말로 쇼부 봤다 하자, 쇼부. 나는 이 우주, 욕망의 세계, 욕계, 이 우주를 지배하는 마왕, 왕입니다. 신입니다. 젊은 수행자요. 그대가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일어나서 수행을 포기한다면 이 지구, 지구라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 지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한을 주겠소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시타르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왕이여, 파순이여,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내가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데 한낱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행하겠는가? 나는 오직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나는 수행할 뿐이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까지 나는 보리수 아래에서 일어나지 않겠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마왕 파순을 항복받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펼쳐집니다. 첫째는 세 명의 딸, 둘째는 마왕 파순의 병사들, 군대, 마지막 세 번째 나타난 마왕 파순, 두목, 끝판왕이 나타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극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파순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비록 마왕 파순이 마왕이지만 그럼 우주를 지배하는 왕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으니까 마왕이 된 거예요. 그래도 파순이요, 그대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딱 한 번 큰 복을 지은 적이 있다. 한 번 큰 복을 지은 적이 있어서 이 우주를 지배하는 왕으로 태어났을 뿐이고 나는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도저히 말로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복과 선옥과 공덕을 닦았다. 내가 지은 공덕과 그대가 지은 복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어찌 나를 이기려 하느냐. 그러니까 전생에 큰 복 한 번 지었을 뿐인데 파순은 우주를 지배하는 왕이 된 거예요. 마왕 파순이 말을 쫙 꼬아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좋다. 그대 젊은 수행자여. 내가 전생에 큰 복을 지어서 내가 우주를 지배하는 마왕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지금 그대 입으로 증명을 했다. 그대가 인정을 했다. 그대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수많은 선업과 공덕을 지어왔다는 것은 누가 증명할 거냐? 누가 증명할 거냐? 여기서 이제 또 책에서 어떤 책에서 이걸 또 극적으로 표현하려고 수많은 하늘세계 천신들이 마왕 파순이 두려워서 자취를 감추고 숨어 있어서 아무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주인공이 위기가 있어야 더 돋보이잖아요. 자, 그때 그 유명한 따라해보세요.
항마촉지인. 항마촉지. 예, 이는 수인, 손가락 모양이라는 거예요. 항마, 마왕에게 항복받은 촉지, 가리킬 촉,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마왕을 항복받은 손가락으로 가리킨 손모양. 항마촉지인.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 저 석굴암이나 우리 눈앞에 부처님 보이죠? 오른손을 무릎 위에 이렇게 올리고 있죠? 사실 손모양을 자세히 보면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건데 이렇게 하면 날카로워 보니까 살짝 손으로 땅을 가리키듯 말듯 가리키듯 말듯 가리키는 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손가락을 땅을 가리키는 모양으로 오른손을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느껴지죠? 알고 보니까 저게 항마촉진이에요. 그대가 전생에서부터 수 없는 전생에서부터 공덕을 지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하겠느냐 했을 때 시다르타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니 순간 땅이 진동을 일으키면서 땅 속에서 대지의 여신이 나타났대. 누가 나타났다? 땅의 여신. 수많은 그 땅의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땅의 여신이 나타나서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서 합장하고 공경하면서 이렇게 외쳤대요. 제가 증명합니다. 제가 증명합니다. 이제 시다르타를 향해서 보살님이라고 불러요. 보살. 보살께서 수많은 과거 전생에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선업과 공덕을 닦아왔음을, 수많은 육바라밀 공덕을 완성하였음을 땅의 여신인 대지를 증명하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하니 그 순간 마왕 파순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비명을 지르며 결국은 멀리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마왕 파순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지고 마왕에게 항복받은 손가락, 그래서 무슨 수인? 항마 촉지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는 손모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왕 얘기가 하나 나와서 그런 건데,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은 못 됐는데, 사람이 못 되고 나쁜 짓을 하는데, 예를 들어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 엄청난 막 세계를 지배하는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나 뭐 독재자들,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진 독재자들, 이런 이들도 지금 나쁜 삶을 살지만 뭐가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복을 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의 복을 불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왕의 복이다라고 표현해요. 무엇의 복? 복은 복이지만 무슨 복이에요? 마군이 복이라고 해요. 결국 마왕의 복. 결국 복을 짓는 삶일까요? 복을 까먹는 삶일까요? 복을 까먹는 삶이죠. 그래서 마왕 파순. 과거에도 수많은 마왕들이 있었거든요. 이 마왕들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수행자들의 수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마왕들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을 무엇의 복이라고 부른다? 마왕의 복이라고 부르게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번뇌와 모든 이제 그런 마구니의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시다르타가 아무런 장애나 방해 없이 이제 오롯하게 순수하게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경전에서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초야, 중야, 후야. 초야는 초저녁, 중야는 한밤중, 후야는 뭘까요? 새벽녘. 초야, 초저녁이 돼. 마왕 파순이 사라지고 깊은 순수한 경지에 들어가서 초저녁이 되었을 때, 따라해보세요. 숙명통. 숙명통을 얻고 중야, 한밤중이 되었을 때, 따라해보세요. 천안통.
천안을 얻고 마지막 새벽별을 보고 새벽에 새벽별을 보고 따라해보세요. 누진통. 누진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따라해보세요. 삼명. 세 가지 밝음을 얻게 돼요. 삼명. 모든 경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경전에 한결같이 삼명을 얻었다. 세 가지의 밝음을 얻었다. 첫째, 숙명통. 나와 다른 중생들의 전생을 다 꿰뚫어보는 게 숙명통이에요. 그때 시타르타는 자기의 모든 전생을 다 꿰뚫어봤고 모든 존재들, 원하기만 하면 모든 존재들의 전생을 다 꿰뚫어봤대요. 한마디로 모든 인연법, 모든 인과법을 꿰뚫어본 거예요. 전생에 어떤 인연을 지어서 이런 결과를 받았구나. 전생에 어떤 업의 인연이 있어서 이런 업이 펼쳐지는구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중생들의 전생의 전생의 전생까지 다 꿰뚫어보는 걸 숙명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수행을 하다 보면 숙명통이 생길 수가 있대요. 큰 스님들 중에서는 전생 보는 분도 계셨거든요. 심지어 무당들 중에서도 전생 보는 분들이 있대요. 단, 그래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죠. 부처님의 숙명통은 뭐가 다르냐. 무한에서 무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대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게 부처님의 숙명통이에요. 그래서 중생들은 숙명통을 얻어도 어렴풋하게 얻는데요. 제가 전생에 강아지였는데, 강아지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왜 이런 업을 받았지?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가 조금 그러니까 명쾌하지가 않거나 전생을 봐도 바로 전생이나 뭐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도 전생의 전생의 전생까지 삼생까지만 볼 수 있고, 하지만 부처님만큼은 어떻게 보셨다? 무한에서 무한에서 무한까지 완벽하게 환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런 의혹도 없이 완벽하게 인과법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인연법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얻으셨다고 했죠? 천안통은 모든 중생들의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세계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세계에 태어나거나 천상 중에서도 어느 세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도 어느 집안에 태어났거나 어느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무한의 무한의 무한까지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천안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숙명통은 전생의 전생을 다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모든 시간을 꿰뚫어 보는 거고, 천안통은 어디에 태어났고 어디에 태어났고 어디에 태어나는 걸 꿰뚫어 보는 거잖아요. 모든 공간을 꿰뚫어 본 거래요. 숙명통은 모든 시간을 꿰뚫어 보고, 천안통은 모든 공간을 꿰뚫어 봐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인연법을 완벽하게 꿰뚫어 본 뒤에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새벽별을 보시고 무엇을 얻으셨다? 누진통. 그 통이라는 말을 안 쓰고 누진치, 지혜지자를 쓰기도 해요. 누진치, 지혜다. 단순히 신통이 아니라 지혜다. 누진지가 뭐냐? 누진, 누진통. 뭐 또 누진세 이러면 안 돼요? 따라서 누, 누가 번뇌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유루, 무류라는 말 들어보셨죠? 들은 걸로 칩시다. 유루, 무루라고. 누가 셀루자예요. 우리 번뇌가 자꾸 새어나가거든요. 누, 지는 다할진, 끝진. 뭐가 다했다? 번뇌가 다했다, 끝진. 번뇌가 끝났다란 뜻이에요. 모든 번뇌가 끝난 완전한 지혜를 누진통, 누진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새벽별을 보시고 비로소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그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 드리자면,
부처님이 몇 년 고행하셨죠? 6년 고행.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연했다고 했죠. 근데 과거에 출연하셨던 부처님들은 머리 깎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빨리 얻으셨대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몇 년 걸리셨어요? 6년. 그것도 뭐 하셔서? 센 고생을 해가지고 6년을 고행을 해가지고 성불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해석. 석가모니 부처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큰 구업을 지으셨대. 무엇을 지으셨다? 구업을 지으셨는데 어떤 구업을 지으셨냐? 과거 부처님, 과거에 어떤 부처님이 출연했을 때 과거에 출연하신 그 부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모습과 사람들의 존경받는 모습을 보고 막 질투심을 느꼈대. 질투심, 시기심. 그 질투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구업을 지었냐면 까짓껏 저 깨달음 얻는 게 뭐가 어렵다고, 나는 깨달음 같은 거 하나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 깨달음 얻는 게 뭐가 어렵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비하하는 구업을 지었대요. 그 구업의 업보로 빨리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고행하셔서 6년 동안 고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썰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구업을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다르게 얘기해요. 대승불교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얘기합니다. 사바세계 중생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부처님이 빨리 쉽게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면 중생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맞아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참 쉽구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볍게. 그리고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와 같이 어렵고도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걸 중생들한테 딱 하고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일부러 고생고생해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한바탕 쇼로 중생들에게 깨달음이 이만큼 무겁고 귀중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6년 고행을 하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만 짧게 더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에는 법을 설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왜냐? 너무나 부처님의 법은 깊고 심오해서 중생들한테 말해줘봤자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몇 주 동안 당신의 깨달음의 경제를 실컷 스스로 즐기고 난 뒤에 그냥 세상을 떠나시려고 했대요. 그냥 법을 설하지 않고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하늘색의 범천의 신, 브라만 신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무릎 꿇고 합장 공경하면서 청법, 법을 청합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말해도 못 알아들을 사람이 있지만 법을 설하면 알아들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설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중생들을 위해서 제발 소중한 법을 설하옵소서라고 범천이 법을 청하오니, 그때서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래, 법을 설하겠노라. 내가 지금부터 진리의 북을 올릴 테니, 진리의 북을 둥둥 올릴 테니 귀 있는 자들은 다 들어라 하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35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살에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45년 동안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다라고 펼쳐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어요. 부처님이 법을 설하지 않고 그냥 떠나야겠다라고 했던 것은 한바탕 쇼라는 거예요. 왜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 없는 억겁의 세월 동안 육바라밀을 완성해서 성불을 하셨는데
설마 자신의 원력, 자신의 서원을 버리고 중생들한테 진리를 설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겠느냐? 그게 아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너무 쉽게 법을 설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던 브라만 신이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합장하고 부처님 제발 떠나지 말고 법을 설해 주십시오. 아 그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내가 그럼 법을 설해야 되겠구나. 내가 법을 설하겠노라 라고 한바탕 연극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이 이와 같이 존귀하고 이와 같이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걸 중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연극을 보이신 것일 뿐 부처님의 진정한 원력은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제 부처님의 그런 어떤 생애에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펼치시면서 우리 스님들과 그리고 수많은 불자들이 이제 경험했던 그런 부처님과 제자들의 또 재미난 이야기, 그런 불교설화를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인과법, 인연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